주거편면의 혁신이 창동에 들어섭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신규 공급되는 창동 다우 아트리체는 쌍문역 창동역 등 역세권 단지로 대지 면적 약 725평,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2개동 규모입니다. 2024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아파트 85세대와 오피스텔 65실, 그리고 3개층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고품격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아파트 85세대는 다 지어놓은 다음 후분양 예정이며, 현재는 아파트 65실과 근린생활시설만 선착순 분양합니다. 현재 노원과 창동은 GTX 창동 차량기지 이전, 노원 바이오메디컬 센터로 기대심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창동 다우 아트리체는 예술과 부유함의 합성어로 우아한 삶의 공간이자 예술적 가치를 지닌 주거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답답하고 천편일률적인 공간을 넘어 창조적이고 유니크한 공간 구성으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여유로운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주는 새로운 스타일의 공간을 추구합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8타입에서 121타입 89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74에서 77타입 65실 구성으로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상 22층 건물로 조성돼 우수한 조망이 가능합니다. 교통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 4호선 쌍문역이 단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동대문이나 서울역, 용산, 사당, 과천까지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며, 향후 GTX 신호선 창동역과 KTX 동북부 연장운행,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지하화 사업 등 교통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 통행이 활발한 대로변에서 차별화된 쌍둥이 빌딩의 웅장한 외관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창원초, 창동고, 창북중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창경초, 백운중, 경의여고 등이 인근에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초안산 근린공원, 북서울 꿈의 숲 등 공원과 가깝고, 사업지 인근 저층 주거지역으로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등 경관도 우수합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는 창동 민자 역사 개발 사업을 비롯해 K-POP 공연장, 서울 아레나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는 지상 3층과 21층을 활용한 태양의 정원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합니다. 자주식 주차장과 확장된 광폭 주차 공간으로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청년 창업 지원센터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실내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가변식 기둥 구조를 채용해 홈 오피스나 홈 트레이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광폭 LDK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욕실은 고급 호텔에서 볼 수 있는 조적식 욕조를 도입했습니다. 안면 인식과 전체 점등 소등 등 홈 네트워크 시스템과 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등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열 발전 시스템과 빗물 활용, 대기 전력 차단, 일괄 제어 스위치 등 친환경 건물을 실현했습니다. 고품격 주택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봉구 창동에서 선보이는 창동 다우 아트리체는 창동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은 사전 예약 방문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며, 모델하우스 위치 안내, 호실별 분양가, 일정 등등은 대표전화 1800-5701로 주면 자세한 상담 드립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